작업실 이전하셨네. 예. 예. 2년 돼가네요 벌써. 야탑계 시다가 벌써. 예. 아이고 그게 벌써 2년 됐네. 난 긴합니다, 전에 작업실인지 거긴 줄 알고. 예. 그랬더니 다행히 전에 작업실보다 채광도 좋고. 예. 습기도 안 미술계를 대표하여 신제남 화실을 찾았다. 그동안 궁금했던 조영남 대필 사기 사건을 고소인으로부터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요즘 미술계에, 한국 미술계에 미협에 뭐 꼭 국한하지 말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사단 범인 미술단체들도 많고 뭐 미협 회원들도 많고 그 회원 아닌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한국 미술을 예를 들면 한 조영남 사건 같은 것도 있었는데 전업작가에서 어떤 그 고발도 하고 뭐 미술인들이 동참을 해서 많이 호응도 했었는데 요즘 그 사건이 어떻게 됐나 그냥 궁금해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하고요. 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는 앞으로 한국 미술의 목소리를 미술계의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내면 좋을까 한국 미협의 뭐 목소리들이 있지만 비교적 뭐 다 그 나물의 그 밥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니까 앞으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려면 어떤 것이 좋을까 한번 저도 고민을 해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러 각계 사람들을 나름대로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우선 먼저 우리 조영남 사건이 요즘 어떻게 진행됐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미술인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그 조영남을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어떤 아주 그 치명적인 그 아픔을 준 그 당사자를 미술인들을 대표를 해서 고발을 재작년이었는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저를 도와서 같이 동참했던 11개 단체장님이라든가 회원들한테 사실 공표를 해야 되는 게 도리인데 제가 너무 속상하고 조금 그 선뜻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었던 이제 이유를 뭐 어차피 이것이 이제 또 알려지는 거니까 이 기회에 제가 차라리 이걸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고발을 했을 때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까지 두 번 속초에 가서 그 검사한테 고발 내용을 다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당시 분위기로는 조영남 쪽에서 굉장히 그 쉽게 얘기하면 겁을 먹고 여러 가지 그 물밑 접촉도 왔어요. 사과를 하겠다. 작가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저 입장에서는 제가 혼자 고발한 게 아니니까. 그렇지. 나는 우리 회원들의 다 그 의견을 모아서 당신 사과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피고소인 조사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영남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한 거에 대해서 고소인은 고소인 조사를 했으면은 자 이런 단체에서 신재라임이라는 대표를 통해서 고발을 했는데 네가 왜 고발을 당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겠죠. 그거를 하고 나면은 제가 조영남 측하고 접촉을 해서 사과를 시켜서 우리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무슨 뭐 거기서 어떤 이득을 얻을 게 아니라 명예회복만 되면은 작가들은 각자 그림 그려야지 재판에 휘말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밑 접촉이 몇 번 왔는데도 제가 거절을 하고 기다리고 있던 찰나인데 저희들보다 먼저 그림을 산 사람들이 사기로 그림을 팔았다 해서 재판에 이미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거는 이제 뒷수순이 된 거죠. 저희보다 먼저 재판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명예훼손은 두 번째로 접수가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근데 사실 저는 그 기각된 거를 몰랐는데 조영남이 재판에 갔다가 조영남이가 기각됐다 그러면서 화가들이 제일 두렵고 미안하고 어려웠었는데 큰 문제가 해결됐다 이러고 할 때 저는 방청석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고소인인데 내가 기각된 걸 모르는데 저 친구가 저 양반이 무슨 의미로 저런 얘기를 하는가 그래가지고 바로 그날 담당 속초 검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검사가 이미 바뀌었어요. 제가 검사가 바뀌었고 그 바뀐 검사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지난 2월에 그 기각된 내용을 등기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다. 그럼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 그랬더니 그 검사도 당황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우편물을 보낸 분을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그들이 등기로 보냈는데 제가 이제 집에 없으니까 반송돼서 다시 그 속초지검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세상에 어떤 등기가 와도 며칠 뒤에 다시 온다든가 다시 와야죠. 관리실에 맡긴다든가 메모를 해놓는다든가 문자로 보내는 게 5천 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도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는데 어떻게 이 중차대한 고발 사건에 내가 그걸 수출 안 했다고 다시 갖다 놓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잠자고 있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 줄 아느냐. 이거 미술인들이 알면 난리 난다.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다시 저한테 보내줬는데 보니까 기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기각에 아무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 허탈해가지고 우선 전원미술관 옆에 우리춘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다음 몇몇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기각이 된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 허탈하고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그 상황에 조용남이는 사기죄로 재판 중이었고 우리가 재판을 가서 보니까 실형을 받았어요. 실형은 아니지만 8개월에 집행유예.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제 집행유예가 됐죠. 나이가 많고 뭐 연예인이라 그래서. 그 어쨌든 죄를 받은 거죠. 사기죄로. 그러니까 아 이제 벌을 받았으면 됐다. 우리가 뭐 이거 우리까지도 물고 늘어지느냐.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화단에서 얘기를 해 주셔서 저도 힘들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끝나면은 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언론이라든가 또 뭐 화단의 어떤 그런 루트를 통해서 그동안 같이 함께 했던 회원들한테 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또 변호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이 또 계속 되고 있어요. 2심을 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 다음에 사기 사건 하나가 또 첨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각된 것 같고 또 조영남 사건을 물고 늘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다들 조영남에 대해서 싸워라 따져라 하지만은 막상 나서지는 않습니다. 결국 저 혼자 또 나서서 하려는 얘기인데 내미는 건 신지랑 선생님 하나만 내미네. 예, 우리 그 최강선 원로 선생님도 증인으로 나와서 애들 써주셨지만은 야 우리가 40몇 년 50년 프로 작가들인데 아마추어급도 안 되는 조영남 갖고 우리가 왜 시간을 뺏기고 싸우느냐. 일단 벌을 받았으니까 그냥 우리는 없었던 걸로 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저도 지금 일단 조영남 사건이 최종적으로 재판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우리도 사실은 고소한 것이 기각이 됐고 일단 우리가 얘기한 것보다 더 큰 걸로 벌을 받았으니까 사기죄로 벌을 받았으니까 일단 죄인이 됐으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치명적으로 지금 벌을 받고 있지 않느냐. 단지 제가 이번 기회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조영남 측의 지인 작가들을 통해서 한 네다섯 번 저에게 고발 직후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럼 분쟁인관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사과를 하겠다.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무섭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에 광고를 내게 하면 광고도 내고 사과 광고도 내고 사과. 또 인사동에 어디 장소를 정해지면은 11개 단체장이 모인 가운데서 내가 무릎 꿇고 사과를 직접 하겠습니다. 나오겠다. 아, 그러니까 고소를 취하해달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소 직전 몇 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피고소인 조사를 안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안 한 상태에서 제가 저희가 그걸 풀어주면 안 되죠. 취하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택도 없다 그러고 일체 허락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심지어 개인적으로 뭐 밥 먹고 만나자는 얘기까지 왔어서 저는 전부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망을 해보자.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그 얘기는 했습니다. 제발 항상 그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오만하게 잘못을 시인 안 하고 자기가 대단한 작가인 것처럼 건방 떨지 말고 꼬리를 내리고 진정성 있게 피고소인 조사할 때 검사 앞에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취하를 해줄 수도 있다. 명예회복이 되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벌써 기각이 돼서 저희 집에 그 등기가 왔었는데 저희는 모르고 얼마 전에 재판정 가서 조영남이가 본인이 얘기하는 걸 보고 알았어요. 사기사건에. 사기사건에서 최후 이제 피고인 얘기를 하라 그럴 때 일어나더니 자기는 뭐 광주 비엔날레에 초대된 아주 작가면서 자기가 이제 NDO를 반열에 있는 작가라는 얘기죠. 그 당시 그 진중권 씨가 그쪽 증인을 했는데 아주 대단한 작가로 이제 면도를 맡겠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너무 무식한 거죠 조영남 씨가. 예,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사실 자기는 이 재판은 어떻게 나오든 자기는 겁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뭐 1년이 나오든 2년이 나오든 이건 문제가 아니고 미술계에서
미술인들이 고발한 사건이 나는 너무 힘이 들었다. 부담이 되고. 그게 제일 무서웠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2월에 기각이 돼서 나는 마음이 홀가분하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거기서 그걸 처음 들은 거예요. 법정에서 얘기했던. 예, 예. 방청석에서 저는 그걸 듣고서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말도 안 되는, 나는 모르고 있는데 기각이 됐다 그러니까. 그리고 기각이 벌써 몇 달 전에 된 거를 몇 달 뒤에 방청석에서 조영남이 재판을 보다가 본인 이야기를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 바로 검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 그 증서를 받았지만은 너무 속이 상하고 허무해서 이걸 어떻게 회원들한테 알리기도 창피하고 제가 고생을 했지만 너무 제가 이제 말하자면은 할 일을 못한 것 같은지 제가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기각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이것을 다시 하려면은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이 기각에 대해서 다시 재고소를 해야 되는데 과연 또 여러분들이 도와줄 것이며 다시 해야죠. 그걸 우리가 또 모여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사기 사건이 없으면 저는 끝까지 갑니다. 제가 조영남 측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과를 안 하면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인사동에 모여서 조영남이 그 뭐 판이라든가 CD라든가 테이프를 불러가면서도 우리는 사과를 받을 거라고 겁을 줬어요 제가. 그럼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사기죄로 법정에서 죄를 받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아무리 검찰 쪽에다 우리 고소 빨리 해달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그 순서가 있어요. 몇 년 걸립니다 올해. 그럼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작가들이 조영남이 벌어놓은 돈 쓰는 사람하고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우리하고 우리 거기 어떻게 매달립니까? 근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기각을 했으면 저도 뭐 다른 그 뭐야 법관계 때문에 뭐 어디 명예훼손죄나 뭐 이런 데도 가보지만 기각인 경우에는 기각 사유가 적게 돼 있거든요. 뭐뭐 기각이라는 게 이유가 있어. 아무 말도 없이 기각이라고 쓰는 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만약에 거기에 설명이 있었으면요. 그거를 갖고 반발해야 돼. 네, 그거를 갖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해명하고 화가들한테 해명을 하고 그랬을 텐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앞뒤를 아무리 찾아도 그냥 그럼, 기각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기각 사유를 알려달라고 한 번쯤은 통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기각 사유가 없이 아니 아무나 없이 기각이라는. 아니 물론 그거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사유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를 담당했던 검사가 몇 달 뒤에 바뀌었다는 거 하고. 아니 바뀌었어도 그 기록은 새로운 검사가 남아 있으니까 네, 따질 수는 있죠. 따질 기각 수는 아니 따지는 것보다 그냥 서류상으로 저 내용 증명이든 뭐든 보내 저 등기로 보내든가 해서 기각 사유를 알아야 우리 회원들한테 공지하겠다. 그렇죠, 예. 이건 사실 뭐 이유를 이유 없이 기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변호사한테 아무한테 물어봐도 그건 기만한 것 같아요. 기만. 그다음 또 하나는 거기 또 하나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이제 조영남 그 뭐 사기죄로 지금 걸려 있는데 그럼 이게 1심에서 뭐 8개월에 2년 집행유예가 선고됐죠. 그걸 선고됐는데 그럼 이걸 2심에 가서 다시 뒤집어서 만약에 무죄가 된다. 무죄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 변호사들도 그래서 지금 제가 항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항소한 거 알았으면 그럼 앞으로 무죄가 될 경우 또 어떻게? 아,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다시 또 들고 일어나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될 경우 예, 예. 안 된다는 보장을 예,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보자는 거죠. 예, 예. 이미 이제 이 사람이 사기죄로 벌을 받으면은 굳이 뭐 우리를 두려워한 것도 사실이고 사과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저희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저희들이 안 받은 거죠. 피고서인 조사라든가 절차를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사기죄로 다 계속 벌을 받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 벌을 안 못 받게 아니 설사 혹시 뭐 유전 무죄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되면 다시 이제 우리 미술인들이 해야 되네요. 아, 그때는 저희들이 조영남이가 기각이 됐다 그래서 그 조영남 씨가 우리 명예훼손이 회복이 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건 아니죠. 예, 그때는 이제 저 혼자심이 아니라 뭐 물론 여러분들이 도와주지만 진짜 범 미술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기각이라. 다시 한번 싸워야 됩니다. 기각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걸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예, 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를 붙여도 이유가 없. 이유를 안 붙였으니까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변호사니까 변호사. 박찬종 변호사님 도와주셨죠. 아, 그럼 한 번쯤은 그걸 보여드리고 여쭤봐야 될까? 아, 의논은 했는데 상황을 보자 그랬어요. 이미 재판 중이니까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또 항소를 하거나 재고소를 하지만은 이미 큰 벌을 받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자고 제가 다 보고를 하고 전화했었죠. 예. 도와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다 벌써 상황 보고는 했습니다. 근데 기각에 아무 이유가 없대도. 그냥 근데 뭐 그러려니 그렇게 이해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참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고 좀 아쉬웠는데 일단은 뭐 저 재판이 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또 벌을 안 받겠다고 항소를 하니
기다려봐야죠. 뭐. 이미 그 본인은 아무것도 사회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거죠. 연예인이 연애활동을 못하면 그게 바로 벌이죠. 뭐. 그건 벌은 네. 맞죠. 그런데 네. 저희가 또 그 조영남이라는 사람 때문에 또 많은 작가들이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싸운다는 게 이제는 무의미하고 우리가 시간이 아깝다는 얘기죠. 이미 벌을 많이 받고 우리의 의도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매스컴을 탔으니까. 그리고 온 국민이 99.9%는 저희 화가들을 지지하지 조영남이 지지 안 합니다. 아주 일부 극히 예, 왜 실형을 안 때리느냐고 SNS에 댓글에 난립니다 지금. 조영남이 두둔한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을 보면 알죠. 진중권이 같은 그분도 이제 많이 이제 좀 이제 시심이 들어갑니다. 많이 싸웠어요. 그 진중권이 대신해서 싸워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SNS상에서 고마운 분들이 많았는데 진중권이 그 논리는 그런 장르 저는 제가 진중권이라 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장르 중에 조용남이가 그 현대미술이라는 컨셉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장르는 있다. 그건 일부이지 나머지 화가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는 걸 진중권 씨가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관행이다 하는 거에 동참을 하고 오히려 그 고발한 우리 화가들을 무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 게 본인한테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이미지로 느껴져서 일부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관행이라는 거는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데 저는 재밌는 게 동참한 거잖아요. 재판정에서 진중권 씨가 그나마 조영남 씨를 질타한 게 있어요. 잘못됐다고 그냥 우스운 얘기지만 그 일당을 준 사람 화가한테 너무 적게 줬다. 그거에 대해서 강력히 강조를 하면서 조영남 씨를 질타했어요.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대신 그려주는 사람한테 돈을 더 줬어야 된다. 너무 잔인했다 하는 식으로 조영남 씨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밖에 안 되죠. 그거는. 아니 돈을 뭐 천 원 줄 거 만 원 줬다고 10만 원 줬다고 그게 기본적인 대다수의 어떤 미술의 어떤 그런 미술인들의 어떤 그 관행이 아닌 걸 관행으로 했는데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뒤에 며칠 뒤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장애인 관련된 분인데 선생님 지금 이 나라에 장애인 그 미술인 협회도 있고 그렇죠. 있죠. 부족 화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술가의 열정 때문에 순수한 열정 때문에 컨셉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팔다리가 없으면 입으로 그리고 입으로 길게 발가락으로 그리고 예, 예, 예. 청각 시각 장애인들이 공모전에서 이렇게 상을 타고 작가로 크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영남이 그림이 그런 식으로 대필해가지고 그게 인정이 되고 허락이 된다면은 조영남 씨는 그 많은 이 땅의 수많은 장애인 작가들한테 우리보다 더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건 명예훼손 정도가 아닙니다. 그 장애인 구조 화가들한테 진짜 못할 짓을 한 거죠. 진중권 씨도 그렇고요. 저는 그걸 어떻게 기회가 있으면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 오늘 이래도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좀 속이 후련하네요. 정말 그렇게 어렵게 내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조영남 씨하고 진중권 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전 세계 이 땅의 인류 중에서 그 장애인 예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거죠. 컨셉 예술이 존재할 필요가 없죠. 대필하는 사람들. 네. 장애인들이 뭐하러 그 불편한 몸을 갖고 그림을 그리겠다고 애를 씁니까? 돈만 있으면 대필합니다. 네. 아이디어만 주고 나 손이 좀 안 좋으니까. 실제 그러니까. 그건 큰 실수한 거죠. 실제 팔다리가 아프니까 머리 아이디어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오케이 하면 그건 말이 조금은 네. 되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는 이유는 그건 예술이 아니다. 예술이 아니다는 거지. 네. 순수 열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구조 화가들을 한 번이라도 장애인 작가들을 생각해봤냐 이거죠. 저는 조영남이나 그러니까 아까 진중권 씨가 조영남 씨 야단쳤다는 게 돈을 뭐 적게 줬다 많이 줬다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그나마 그거 하나라도 지적한 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코미디지 뭐 지적한다고 대놓고 아마 진중권 씨가 조영남 씨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옹호 안 할 것 같아요. 뭐 대세라든가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뭐 손해되는 일을 더 이상 하겠어요. 자 이번 기회에 오늘 저 화실을 방문했다가 또 다른 얘기를 했지만 시원하게 있는 대로 우리 저 신장 선생이 얘기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나중에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애로사항도 이해하고 또 앞으로 미술단체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관한 것도 아마 절실히 느끼지 않았나 싶은데 모든 일이 다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내가 안 하면 남이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술인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데 내가 안 해도 누가 고발하겠지. 근데 우리 미술인들은 너무 점잖아서 그런지 무력해서 그런지 너무 이기주의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솔선수범해서 하지를 않잖아요. 그나마 우리 저 신선생님이 그나마 총대 메고 11개 단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사인을 했고 저도 언젠가 춘천에서 사인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께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체면을 세우지 않았나. 미술계를 우롱한 조영남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미술계 총대표가 없어 사단법인 미술단체들이 모여서 한국미술계를 대표하는 한국미술총연맹 또는 한국미술단체 총연합회를 하루속히 만들어 위상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인 것 같다.